이 문장 해석해 보니까 뭐야? Regardless of location or facility니까 뭐에 상관없이 이 말이겠지? Location, locate, which 하다지요. Facility는 시설하고 이런 거에 상관없이 문장이니까 Regardless of니까 품사가 뭐야? 전치사지. 전치사니까 뒤에 자 뭐가 나와야 돼? 명사가 나와야 되지? 2번은 맞았어? 틀렸어? B번은 틀렸죠? Where가 나왔으니까 Regardless of인데 of regardless, C번, D번 나왔으니까 A번은 그냥 찍어가겠지. 그러면서 park is intended for the enjoyment. 자, 여기서 자, 공원은 intended 의도되었다. 자, 이런 걸 암기해보는 게 굉장히 좋지. 우리가 be interested in처럼 intended for 단어를 주는 거잖아요. 문장이 천 개예요. 단어가 세 개씩만 암기해도 천 단어예요. 알겠지? intended for 의도되어 있다. 자, 뭐 enjoyment 뭐 모든 자 파크라는 것은 모든 즐거움을 위해서 의도되어 있습니다라는 문장이다. 이해되니? 자, 그래서 regardless of고 자, 여기 봐. 주어 다음에 be intended for가 있어. 그러면 주어는 뭘 위해 의도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부사처럼 해서 물주구문이니까 주어는 목적어가 뭐를 이해 목적이 뭐 그것의 목적이 뭐를 위한 것이다. 알겠지? 그래서 intended for 의도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암기해 놓으시면 되겠다. 이해됐지? 대답을 해 이놈들아. 이해됐어? 네. 오케이. 저거